맞습니다. 941번. 계속해서 2차 부등식 해가 나오고 우리는 2차 부등식을 작성하면 되겠어. 항상 공부는 반복, 반복. 어떻게? 손과 엉덩이로. 오케이? 보겠습니다. 항상 먼저 문제를 풀어와야 돼. 같이 풀면 안 됩니다. 2차 부등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그때의 해가 3분의 1과 그렇지 2분의 1 사이라고 했네 우리 친구들. 그럼 해가 나오면 2차 부등식을 꾸밀 수 있지. 그래 안 그래 친구들. 그렇지 3분의 1이니까 이놈은 X 빼기 3분의 1의 인수를 가지고 있고 2분의 1이니까 X 빼기 2분의 1의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때 사이값이니까 0보다 작은 거죠 우리 친구들. 이걸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을 하면 되겠다. 보겠습니다. x 제곱, 그렇지? 마이너스 6분의 5x,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1.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포인트 봐봐. 구등호방의 반대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구등호방의 반대니까 같게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양변에 음수를 곱하면 구등호방에 바뀌죠,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게 포인트였어? 그럼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6분의 5x, 마이너스 6분의 1,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부등호 방향 같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계수 비교법을 해야 되니까. 됐니? 근데 우리 최고 차수, 뭐냐. 이 식에서 분수 있으면 느낌이 좋아, 더럽죠, 더럽죠 우리 친구들. 그 양변에 몇을 곱하면 되겠어? 6을 곱하자. 몇을 곱한다고? 6. 그럼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 분수 싫어하더라, 우리 친구들. 이제 계수 비교보하자. A가 얼마냐,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6이 되겠다. A가 마이너스 6이 되고요. B가 얼마가 되니, 우리 친구들? 5가 돼. 꽁꽁이 쫓아오고 있어? C가 얼마니? 그렇지. 잘했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제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 2차 부등식 해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C값이 얼마니,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X의 제곱. 그 다음에 B값이 얼마니 우리 친구들? 5네 플러스 5X. 그 다음에 A값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6. 부등호 방향이 0보다 크다. 그럼 우리 계속해서 느낌대로 가자. 최고 차속에서 음수면 느낌이 좋아 더럽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5X 플러스 6.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자, 풀이하자. 인수는 되지? x 마이 x 마 3. 됐니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놈이 0이 되는 x 값 2가 되고 이놈이 0이 되는 x 값 3이 되지. 어머나 세상에 0보다 작으니까 사이 값이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는 2와 3 사이가 되겠어. 2와 3 사이. 이것도 넘버 2네 우리 친구들. 우리 넘버 1이 되기 위해서 반복 연습해야 되겠죠. 재미없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아. 별 어려움 없었죠? 어려워요? 그럼 다시 한번 연습하자. 오케이? 예.